저보다는 설 본부장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동탁이가 왜요? 실은 강다니 씨가 어제 회사에 안 나왔거든요. 아니, 회사에 안 나오다니 무슨 일로? 이유는 모르겠는데 무단결근을 했더라고요.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앞두고 이러면 설 본부장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. 가뜩이나 준비할 것도 많은데. 사장님도 설 본부장님 사정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 설 본부장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세요. 그래요. 말해줘서 고마워요. 아, 조만간 우리 식사 한번 해야죠. 네, 좋죠.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. 부르셨어요? 강다리 씨 무단결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? 무단결근 아니에요.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휴가 낸 거예요. 휴가? 방송 앞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당장 회사 나오라고 해!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. 이해할 게 따로 있지. 상사한테 일 다 떠맡겨 놓고 휴가를 내? 나 참 기가 막혔어. 방송 전까지는 오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엄마. 만약 방송 전까지 안 오면 강다니 씨 잘리는 줄 알아. 걱정 마세요. 그럴 일 없을 테니까. 그럼 저 가볼게요. 내가 자기를 어떻게 입사시켜줬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? KBS